안녕하세요. 성도투부입니다. 화창한 봄날, 여유 있는 일상 보내고 계신가요? 오늘은 버려진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는 환경오염의 심각함을 다루고자 합니다. 혹 부탄은 쓰레기산을 아시나요? 너무나 충격이었지요? 이런 쓰레기산이 전국적으로 수없이 많아서 골치를 앓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제는 지구를 지키기 위한 작은 실천, 쓰레기 분리 대책을 적극 실천해야겠죠? 1995년 처음으로 쓰레기 종량 나눠 분리 배출을 시행하게 되는데요. 그럼 재활용 쓰레기 분리 배출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각 아파트 분리수거장으로 A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입니다. 떼어내지 않는 스티커, 분리되지 않는 플라스틱. B아파트 재활용 분리수거장으로 가봅니다. B아파트 재활용 분리 배출도 다르진 않네요. 시아파트로 가볼까요? 여기도 비슷합니다. 분리 배출 어렵지 않아요. 쉽게 따라해볼까요? 이것만 기억하세요. 비행분석. 비운다, 헹군다, 분리한다, 섞지 않는다. 박스는 테이프와 송장 스티커를 떼어내고 분리 배출한다고요. 종이와 다른 재질은 분리해서 배출하면 됩니다. 플라스틱은 비우고 헹궈서 라벨을 떼어낸 후 압축하여 분리 배출하고요. 그렇진 않죠? 조금은 번거롭고 귀찮기도 하지만 후세에게 돌려줘야 할 자연, 정말 불편함을 감수해야겠지요. 열심히 분리 배출한 재활용 쓰레기는 이렇게 새로 태어납니다. 여기서 잠깐, 연수구에서 주관하는 자원순환 가게를 각 동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합니다. PT병, 캔, 종이팩, 폐건전지 등을 종량제 봉투 또는 화장지로 교환해주고 있으니 동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시어 종량제 봉투나 화장지로 교환하세요. 인천환경관리공단에서는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를 하루 450톤씩 소각하고 있는데요. 엄청 많지요? 가정에서는 분리 배출을 실천해서 쓰레기 배출량은 줄여야겠지요? 분리 배출은 선택이 아닌 필수인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어느 날 문득 앞마당에 쓰레기산이 생긴다면 생각만 해도 고개가 절로저지네요. 버려지는 쓰레기로 환경 오염 등 고생하는 것보다 기업이 제조할 때 재활용할 수 있는 재질로 제품을 만들 수 있도록 소비자 운동과 공정 소비 운동, 우리 모두 환경 지키기 함께해요. 장볼 때 장바구니 가지고, 일회용 컵 대신 텀블러 가지고 다니기, 손수건 사용, 낡은 옷 수선해서 입기, 세제, 바디워시, 화장품 등 리필 제품, 건전지는 전용 수거함에 버리기, 우유팩 세척 건조 후 동행정복지센터에서 교환하기, 아이스팩 모아 동행정 사용하지 않는 물건 나누기, 과대 포장하는 기업에 개선 의견 보내기, 아름다운 상가들, 깨끗한 자연, 우리 모두 함께 지켜야겠지요. 혹여 지금까지 송도투부였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